아빠랑 똑같이 생겼죠? 지금 대회 9일전이고 가족들 다 자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우리 오늘 아빠 걸으러 가나? 응. 어디로 걸으러 가? 아빠 좋아하는 거? 저기 고모리 저수지. 금오리 저수지? 고모리. 고모리? 그래서 제가 지금 대회가 이제 6일 남았어요. 그래서 유산소 강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빠랑 같이 밖에서 걷고 올 거예요. 딱 어릴 때 봐요. 출발. 출발. 아빠 완전 유튜버인데? 안 보여.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빠가 소개시켜준 여기 저수지 왔고 우리 걸으려고 하니까는 아빠 근데 여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 여기 이제 이사 와서 이제 동네 분들이 아침마다 이 고모리 저수지 한 6-7km 되는데 이게 고모리 저수지 따라서 쭉 걸으면은 산책하면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아직 해가 안 떠서 제가 밖에서 보여주지 못했는데 걸으면서 해 뜨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고 유산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대회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운동도 좀 살살살살 하고 뭐 동생하고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너무 좋고 지금 이제 같이 한번 걸으면서 이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여기 고모리 호수라고 그래, 호수. 고모리 호수, 그치? 꽤 잘 해놨네, 진짜. 야, 이건 뭐 한국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14.5도. 아침 되게 많이 추운 편이야. 추운 편이야? 어. 14.5도.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 지금. 어 근데 나는 막 35도 이렇게 있다 오니까는 이게 너무 좋아. 저건 이제 커피숍이고 투썸 플레이. 저기 투썸 아 없는 게 없네 저기. 유산소는 이렇게 하는 거 그치 아빠? 이만한 데가 없지. 아빠 덕에 최고의 유산소를 하고 있어. 좀 밝아져서 잘 나온다 이제. 그래서 귀엽죠 아빠랑 모자도 똑같은 거 우리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맞췄는데 그치? 아빠 내 거 보고 맞춘 거야? 아침에 추워서. 아침에 추워서? 그래서 아빠랑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도 몇 시에 일어나지 아침에? 5시. 5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4시쯤에 일어나서 아침에 할 거 다 끝내고 아빠도 이제 아빠만의 루틴이 있고 저도 저만의 이제 아침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고 동네 이제 아침에 걷고 아 이거 매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빠? 같이 아침에 이렇게 걷는 거? 너 있을 동안 있을 동안 같이 걷고 그럼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약 두 달 동안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코스 너무 좋아 아빠. 고모리. 아빠도 의정부에서 쭉 걷잖아요 그쵸? 쭉 걷고 여기로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돼. 포천으로 그쵸? 그럼 포천도 거의 의정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뭐 밀락동까지 10분이면 가니까 5분 10분이니까 포천하고 의정부하고 이제 바로 경계. 그래서 저희가 나는 근데 되게 좋더라고. 조용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의정부 중학교 나왔나? 의정부 고등학교랑? 경민중학교. 경민중? 경민중학교 그 다음에 의정부 고등학교. 아주 공부 잘했나 봐 아빠? 의정부 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서 원래는 이제 뺑뺑이즈로 바뀌었는데 요즘에 그치 아빠? 이제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저 때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봐갖고 들어간 거 모의고사라 그러나?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제 의고 우여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엘리트인데 아빠? 그때 의정부 고등학교면 뭐 IFBB 프로잖아 그치? 얘 이거 완전 3kg 있구나 이렇게 아빠. 난 막 이렇게 때리려고 온 거 아니지? 뒷산으로. 보기가 길진 않지만 이렇게 동산을 살짝 돌아서 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거 무슨 뭐 리얼리티 그 뭐라 그러냐? 그 TV 찍는 거 같아. 재밌다. 나도 아주 어둡지가 않고 약간 살짝 괜찮아 은은해. 그래서 해 뜨는 것도 보면 완전 멋있지. 좋아. 와 풍경 진짜 좋다 아빠.
않습니까? 와, 이제 해가 뜨고. 야, 내가 여태까지 했던 유산소 중에서 제일 재밌다. 아, 저기 해네 진짜. 어, 저기 뒤가 해야. 붉은 띠 나오는 어. 거. 저기 해야. 좋지. 어. 아들아 거리가 좋잖아요. 아, 오랜만에. 어. 얼마만이지 이게? 꽤 됐죠. 우리 뭐 걷거나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래도 아빠도 미국에 자주 오시고 해서 얼굴은 보는데 또 한국에서 오면 이게 좀 새로워. 새롭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타지에 혼자 살고 그러면은 진짜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댓글 보면 뭐 왜 우리 막둥이한테 뽀뽀를 하냐 다큰 오빠가. 야, 씨 동생을 몇 년 만에 보고 맨날요. 볼 때면 난 아직도 애 같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지금 재밌게 걷고 있고 지금 3,000보 걸은 것 같아서 아마 6,000보 정도 6,000보 7,000보 걸을 예정입니다. 요즘 방수 다 되지 휴대폰이? 조정은 어 제가 네, 완전 방수가 안 아니 그, 그런 거 있을 거야 잠자리 뭐라고 아빠? 사과 농사지어서 갖고 나오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 또 뭐 블루베리 말고 어 이런 데서 그럼 나도 블루베리 사고 식당 같은 것도 할 수 괜찮겠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 뭐야 여기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뭐 프리마켓 해갖고 그 주말에 이렇게 나와갖고 하신다 그러는데 고모 홍수공원 이거 여기 한번 아빠랑 이렇게 가족이랑 와갖고 뭐 영상도 찍고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 2km 넘게 걸었어 2.43km? 우리 한 1-2km만 더 걷는 걸로 그니까 제가 40분 정도 걸었고 한 4,000보 걸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이렇게 재밌네요 밖에서 너무 좋았고 유산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빠 어때 좋았어? 좋았어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해서 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이 얼마나 자주 네. 있겠어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동갑되거나 뭐 부모님 계시고 이럴 때 있을 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걷고 뭐 잘한 것보다 나는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또 워낙에 좋아해갖고 왜냐면 친구들 이제 미국에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그렇게 제일 좋더라고 나중에 가족밖에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대회 6일이고요 이제 하루 시작합니다 자 방금 낮잡을 진짜 제가 대회 끝나고 대회 하루 전이랑 대회 당일날 잔 거 빼고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확실히 이제 한국 저희 집에 오니까는 마음이 너무 편해갖고 대회 준비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살도 더 잘 빠지고 지금 음식량도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곧 한 먹는 날이고 또 쌀밥이 200g씩 들어가고 크림 오브 라이스가 75g 그래서 오늘 순탄만 거의 300-350g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은 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들어가서 잠도 잘 자기도 하고 아까 아빠랑 걷고 시간이 좋았었는데 와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혼자 잠깐 지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베트남 쪽에 여행을 가셔갖고 근데 저는 제가 집을 깨끗이 치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 봐봐 와 엄마 또 옆에서 집이 지저분하다 지게 엄마 그 병이야 그거는 엄마 인사할래? 인사할래 엄마? 왜? 뒷모습만 보여줄래 엄마? 어? 안 씻었어 안 씻었어? 뭐 어때 안 씻으면 아빠도 잘하는 어쨌든간에 좀 이따가 이제 아침 먹고 아침에 나 음식 두 번째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서희 오늘 서희랑 서희 남자친구 그 성훈기 형이랑 같이 운동하기로 해갖고 이따가 가슴 운동할 때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휘트니스신 제가 항상 12시쯤에 운동을 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인사 걸어주시면 되고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해 주셔도 되고 사진 찍고 나서 그냥 막 올리셔도 돼요 허락 같은 거 받지 마 안 받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태그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약간 그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올려주고 태그해주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회 때 뭐 사진 찍고 주초 씨가 올려도 돼요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고소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 바이브 야 보충 공기 좋아요 자 죄송한데요 서희 남자친구분이세요 진짜 잘생겼죠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지마 매형 뭐 처남 이런 거 하지마 알았어요? 둘째는 이미 끝났어 내년 결혼이야 아유 성우님 진짜 잘생겼어요 형 키가 어떻게 돼요? 한 83, 4? 들었어요? 키 183이에요 파이팅!
뭐야 형, 더 힘줘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에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에스입니다. 웰컴 투 조초에스. 나 엘리베이터 죽는 거. 자, 우리도 운동이 끝났고요. 야, 빨리 지금 조명 좋아, 빨리 찍어. 와. 우와. 이제 제가 저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곧. 고마워. 짜장면 피자. 곧 없어집니다. 안녕. 자, 운동 다 끝났고요. 이제 집 가서. 오늘 집 가서 뭐 할 거야? 놀아야지. 어? 너 근데 뭐 만들어준다며, 나? 플랜카드. 플랜카드 만들어준다. 이거 시켜야 돼. 다 해줄게. 자, 이제 그 오늘 인터뷰가 있어갖고, 리언이 제 친구 있나, 리언이 기억나죠? 내가 옷 봐봐, 오늘. 오늘 패션 살아있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패션 이제 살아있어요? 아니면 말고. 자, 주차 개빡세네. 그래서 지금 여기 겨우 주차됐고, 밥 먹고 친구 사진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데 지금 20분 걸렸어요. 지금 차 또 20분 막혀갖고 집 앞에서 오래 걸리고, 아무튼. 참 그게 힘드네. 그래서 한국 너무 좋은데 그냥 아 그냥 50cc짜리 스쿠터 하나 사갖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좀 생각 중이야. 화난 거 아니야. 절대 로이드 레이즈가 아니야. 레이즈 로이드야. 하나도 화나. 또 쌀밥 200g이랑 땅콩잼 28g, 닭가슴살 7온즈 먹는 거예요. 데일 때 되면은 밥에 땅콩잼 먼저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그 잘 마쳤어요. 영상 잘 찍었고, 우리 현이 많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제가 최대한 자주 나올 거니까. 집에 키가 없어. 아빠 안녕. 응, 빠이. 블로깅 찍었어. 집 도착했어요. 찍었어? 어, 학교 다녔습니다. 엄마 뭐라 할까? 내가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면 또 아무 반응 없을걸? 잠깐만. 아이고, 학교 다녔습니다. 어머니, 학교 갔다 왔어요. 피자 스쿨에서 피자 먹고. 아이, 장난이지. 학교 그냥 농담. 엄마 잘 있었어? 바디 프로필 처음 찍었어. 뭐해 애들? 애들 위해서? 몰라. 그러니까 나 오빠 올라가지? 어. 야, 오빠 올라가도 되니? 이거 뭐야, 지금 찍는 거야? 응, 찍고 있어. 아, 야, 지금 어떻게 해? 잘하고 왔어? 응.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 에리가. 옷. 응? 오빠 올라간다. 나 올라가도 돼? 어, 야, 뭘 또 이렇게, 뭐야, 이거? 뭐야? 응? 야. 너무 라스코다. 야, 이런 감동을 좀 해. 형, 그 하트 뭐야, 이거 또. 감동 주고. 아, 나 진짜 복받았다 진짜. 야, 이러니까 내가 집 밖에 나가기 싫은 거야, 서희야. 그치. 우리 가족 너무 좋아. 좋아, 안녕. 너도 아니? 응? 사랑한다. 이쁜 서현이 진짜 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와서 노동 중이고. 그래, 안 그래, 서현아? 아니야. 고맙다. 너네밖에 없다 진짜. 어, 내가 무대에서 하트 막 날려줄게, 알았지? 서희야. 네. 회사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치? 어. 오빠 잘못 만났어? 너 뭐, 나? 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재밌어, 우리 지금 기대 중이야, 오빠한테. 성욱이 형도 어떻게 이제 연애하다 보니까. 아휴, 사랑합니다, 형. 내가 대회 끝나고, 뭐, 내가 맛있는 거 사야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갖고 미안해요. 우리 따로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우리 육회 먹으러 가자. 아, 육회. 만칼로리 재밌는. 만칼로리, 우리 같이 할까? 만칼로리 챌린지? 너 각자 만칼로리 챌린지 할 수 있겠어? 응. 너 혼자 만칼로리 먹을 자신 있어? 못 먹어. 못 먹어? 먹어. 커피길에서 그러면 만칼로리, 만칼로리, 2만칼로리 도전해보면 넷이서? 오, 좋다. 못 먹으면 이제 뭐 캐리 해야지 뭐. 형 잘 먹을 것 같아. 형 잘 먹죠? 좀 많이 먹어. 잘 먹어요? 응. 오, 딱 봐도 그게 있어. 응.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날 만칼로리 태우기 어때? 오, 좋다. 너 만칼로리 태우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계단 천국에 계단 한 30분, 40분 빡세게 타면 한 400칼로리, 500칼로리 태우잖아, 그치? 맞아. 그거. 야, 그건 하지 맙시다. 먹기만 할게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좋은 시간 보냈고, 대회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빠이.